경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나는 사촌이라 정이 친형제와 같다. 내가 처음 발심할 때에 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세상의 깊고 중한 은혜와 사랑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출가하게 되었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여래의 32가지 뛰어난 몸매인 30 이상이 너무 훌륭하고 형체가 맑게 사무치는 것이 마치 유리와 같으므로 스스로 이렇게 잘생긴 모습은 세상의 요괴로 생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녀간의 욕기는 거칠고 탁하며 비린내와 누린내가 얽히고 피고름이 뒤섞였어 저렇게 청정하고 밝은 자근강의 몸매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여 우러러보고 부처님을 따라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불고아난 여하동기 정균천륜 당초발심 어하법중 견하승상 돈사세간 심중은혜 아난백불 악연열의 30이상 승묘수절 형체영철 유여유리 상자사유 차상비시 요괴소생 하이고 욕기진탁 성조교구 농혈잡난 불능발생 승정묘명 자궁광취 시가랑 종불제락. 아난이 출가하게 된 동기지요. 그 다음 또 들어봅시다. 그 다음 35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했다 아난아.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날부터 죽고 사는 생사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상주하는 진심의 본성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온갖 망상을 쓰기 때문이다. 이 망상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이 윤회하고 있다. 불언 선재안한 여등당지 일체중생 종무실에 생사상속 개유부지 상주진심 성증명체 용재망상 차상부진 고유윤전. 그 밑에 강의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상주하는 진짜 마음인 진심을 쓰지 않고 진짜가 아닌 변하는 망상을 쓰기 때문에 여기저기 윤회하고 있다고 입어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자성인 진심을 적시하여 능음경의 대의를 처음으로 밝히시는 법문이다. 이 구절이 능음경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망상이고 진짜 마음은 뭐냐? 상주하는 진심인데 진심이 어떻느냐 하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이야. 맞죠? 그 의문 한번 봅시다. 한자로 불은 선제 아나나 여등당질 최중생 종무실에 생사 상속 개유 부지 상주 진심 성경명체 상주 진심 성경명체 라죠. 그거죠. 우리가 마음 하는데 이거 진짜 마음. 상주 항상 있단 말이죠. 항상 머물러 있고 상주하는 진심이 성 정, 그거 깨끗한 정자죠? 정, 성정, 진심의 성품이, 그 본성이 깨끗하고, 명, 밝은 바탕으로 상주진심 성경명지사. 그 요거는 이런 진심이라고, 진짜 마음에. 보통 이제 이거 반대말이 망심이라는 거예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를 하면 뭡니까? 금반지 진짜 금반지하고 가짜 금반지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가짜는 변하지요? 목도 피고 진짜는 안 변한다. 그 상주라 하는 요거는 안 변한다. 그게 불변이라. 변하지 않아. 이거 참 한자 모르시는 분들 있죠? 예. 이 한자 이거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우리 글입니다. 이 중국 글 아닙니다. 우리 글입니다. 우리가 이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한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라 은나라 때입니다. 은나라 때. 이건 중국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지금 중국 민족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도 옛날에 한족이 세운 하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맞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 맞지 하나. 그 다음에, 동이족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라를 몰아내고, 은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하나라 다음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 국가입니다. 근데 은나라 다음에 중국에 무슨 나라가 있죠? 주나라. 이것도 이제 한족이 세웠다. 근데, 이 한자는 언제 나왔습니까? 은나라 만기에 어디 있죠? 갑골문 있죠? 갑골문 갑골 이 한자거든. 이게 언제 나왔나? 은나라 말에 나왔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갑골문이 어디 남아있나 하면 갑은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골은 이제 소나 사슴의 늑적다리 견갑골 그런데다가 그 글자가 새기란 그 새기란 내용은 뭡니까? 전부 점사입니다. 점친글이라 점 그게 점을 쳐서 기념을 적어놨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그거 아닌 건 없어. 그거 알고 있는 거는 명이에요. 명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으로 만든 솥 그게다가 글자를 새기는 그 명이라. 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점친 글이 아닌 수가 있죠. 갑골문은 전부 점을 치고 은허락하는 은허락하는 옛날 은나라 수도 그 유적지에 거기서 십몇만 개가 나왔죠. 갑골문 그게 한자의 촉인데 점친 글 그게 점친 글인데 이게 지금 주나라 때 나온 책이 주역이거든요. 주역. 이 주역이라면서 은나라 때 은역이 있었어요. 은역. 은역이 있었는데 은역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귀장역이란다. 귀장역. 귀장역이라. 귀장역이 은나라 때인데 그 은나라가 소위 주나라가 생기면서 주나라 초기에 이 귀장역을 다시 정밀해가지고 지금 주나라 얘기라고 그래 주역이라고 지금 그게 주역의 원전은 귀장역이고 귀장역은 은나라 때 쓰던 정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 좋아하지요. 세계에서 정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냐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정을 좋아하는 이게 중국 사람한테 굉장히 아필이었어요. 이 보면은 주나라 무왕이, 예? 무왕이 은을 쳤는데, 은을 점령해가지고, 은왕이, 이제, 은왕이 죽었죠. 죽었는데도, 그, 은나라의 백성들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주나라 고생합니다. 아니, 왕은 잡고, 수도는 점령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 죽일 수는 없죠. 백성 중에 묻잖아. 응? 그때는 도민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족보다 더 많았죠. 그래서 주나라 초기에 주공이 깨를 내립니다. 어떻게 깨를 내립니다? 야 내가 한족하고 우리 동이족하고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 우리도 정책이 있다. 그래 만든 게 주역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고대 역사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요새 나오는 그 고대사들 책들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공이 정책적으로 우리하고 동의적하고 별 차이 없다. 사도 팔
안드레가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동이족이 얼마든 또 점 좋아하네. 그렇게 되면 치비가 같으면 서로 통하죠. 그래가 동이족이 결국은 주말에 항복을 합니다. 마음으로 항복을 합니다. 추격에 보면은요, 초기에 주말을 은나라를 점령했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생 고생하는 게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에 보면 지화명이라는 개가 있어요. 지화명이. 지화명이라는 개가 있는데 자꾸 송선생님이 지금 그만 빨리 마치라고. 중간에 그만두면 나중에 또 할 수도 없고 이거 마시다. 지화명이라는 개가 있어요. 개 이름입니다. 지화. 위에 땅이 있고 밑에 불이 있어. 땅 밑에 태양이 졌다. 밤이다. 밤이다. 밝음이 다 깨지고 다 간판 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새 중국 학자들이 말이죠. 최후 해석해놨는데 명의는 동이다. 이것은 곧 동입니다. 이 같은 것이다. 동명이란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준봉이 동명성왕이죠. 고구려를 동쪽에 있는 밝은 나라, 이렇게 동명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주봉을 동명성왕이라고 했지. 그게 성인거든요. 그래서 명인은 곧 동인이라 이런 학자들이 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인계에 보면 기자지 명이라 기자가 동쪽으로 돌아갔다. 기자가 이 은나라 때, 은나라 때 왕족이거든. 그래가 이제 이게 주나라 때 마음을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기자지명이라. 기자가 기자지명이라. 기자가 갈진자 갔다 어디로 명의를 갑니다. 명의는 뭐냐? 동이 기자 동쪽으로 갔다. 이래 해석합니다. 중학자. 그러니까 제 명의께는 강간밤중이야. 제목 쳐서 내가 이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명의가 나오고 있어야 됩니까? 간간밤이니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포상망이야. 사기 당하거나, 얻어 터지거나, 사고나. 왜 그럴까? 중국 주나라에서 볼 때는 동이라 하는 이놈들이 독한 놈들이거든. 이놈하고 붙으면 만날 지지. 그러니까 명의라는 개를 붙여놓고 아주 흉악결을 해놨습니다. 이 원래 주역, 그 우리가 쓰던 겁니다. 귀장역이 주역으로 변신해. 한자, 이 우리가 쓰던 겁니다. 우리가 쓰던 걸 그런 걸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그 기록들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좀 애로운 게 이두문으로 좀 바꿨죠? 이두로 바꿔 쓰다가 세종대왕이 야, 이두 하지 말고 막 그냥 쉽게 만들자, 걔가 한걸 만들었는데.